존경한 조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강명훈 실장 앞으로 좀 오시죠. 저 방송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실지 않습니까? 시간 정지 좀 해주세요. 지금 틀 때까지. 예, 도시재생실장 강명훈입니다. 마무리하실 때 시간 주시면. 방송 좀 잘 보입니까? 네, 시작해 주세요. 방송 좀 틀어주세요. 이것이 대낮에 원래 6월 25일 날 광화문 광장에 저렸다는 일입니다. 행정대집행법이나 판례에 의하면 행정대집행 시에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훈 실장 아세요? 예. 박원순 시장하고 당신은 꼭 법정에 세울 거예요. 그 당시에 10명이 중상을 입고 9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업체가 용역 깡패 업체가 포수원 코리아와 포수원 코리아의 대표를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정인 신청이 안 됐어요. 경기도 어떤 조폭들이 투입이 된 겁니다. 자, 이 행정대집행의 용역 업체가 특히 좌파들 단체장의 용역 업체가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저렇게 쇠망치 들고 바로 들고 강목 들고 그냥 시민을 내동객이 치고 행정대집행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박원순 시장 이 내용은 알고는 계세요? 상황을 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저 현장에서 요 소방본부장 계시죠? 일어나 보세요. 오히려 자 오히려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네. 그날 응급실에 119로 실려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시간 정지하고. 네. 자, 네, 시간 지금 박원순 시장은 저기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은 물만 뿌리고 있었어요. 자,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알도록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아, 병원으로 이송 환자는 67명이었고 현장 현장 처치 응급 조치 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합해서 76명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방에서 구급차에 누가 많이 실려간 거예요? 정인이니까 바른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시장이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엉뚱한 보고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왜 거짓말해요?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자료 않습니다. 주세요. 저희가 자료 지금 우리 보좌진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 제출 우리한테 한 게 있는데 왜 여기서 거짓말합니까?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자 박 시장 이 내용이 제대로 네. 밝혀지면은 이 왜 이 집회를 이거를 하는지는 아세요? 2017년 3월 10일 날 몇 분 돌아가신 건 아세요? 탄핵되는 날.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 탄핵되던 날 말씀이시죠? 예. 그때 세 명이던가요? 예. 시장이라는 네. 진짜 용 소방청의 자료가 네 사람이 죽었어요. 소방청 자료가 우리로 봐서는 여성 한 분이 더 죽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앉아가지고 세 명 죽었다. 시장이 재대책 본부장이에요. 그날 세 사람 이승이 죽으면은 시장이 모든 걸 총괄지고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본부장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 집회 과정에서 그렇게 이 서울시가 시설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만 3월 10일 날 상호간에 폭력적으로 3월 10일 날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의 책임이죠. 왜 많이 죽은지 아세요? 몇십만이 모이는데
동대문 소방서 구급차 한 대 딱 있으면 119 신고를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한 대가 그 몇십만 명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네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소방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시장이란 사람이 세 사람 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고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경찰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 흔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3월 8일 올해 8월 30일 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서울시가 관할할 일이 아니죠. 제가 얘기 하나 갈 때 아세요. 네. 올해 8월 30일 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어요. 경찰의 과실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찰의 과실이 있어서 3천만 원 보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어요. 지금 상황은 제가 말하는 것은 2년이 반이 지났는데도 서울시에서 누가 죽었는지 죽음은 자와 우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다가 천막 당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을 저런 식으로 깡패,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짐짝 패듯이 패면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경찰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은 서울시장의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찰에서 그 문제가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의 소방본부가 동대문 소방서 119 한 대만 몇십만 명 집회에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다 죽게 됐는데 20분이 지나도 소방차 한 대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죽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덮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모습도 없습니다. 소방본부 제가 말씀드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원님. 소방본부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진실은 자, 어쨌든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 다섯 사람이 죽고 100명이 다쳤어요. 예? 다섯 사람이 죽고 100명이 다쳤는데 이것을 묻고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서울시장은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방청 공식 발표가 네 사람 죽고 부상자가 많았다. 그런데 2년 반 지났는데 지금 세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좀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는 좌우가 없죠. 누구라도 저는 그것은 너무나 큰 유감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 당시에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 구급차 한 대만 배치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펌프차 한 대와 구급차 네 대가 배치돼 있었다는 그때 것이고요. 왜 그렇게 위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진실을 서로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소방본부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몇 사람 죽은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시장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소방본부의 얘기를 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에 그 답변 들어주세요. 조원재님 답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네. 예. 자, 제가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네. 당시에 조원재님 보충 질의 서시겠어요? 네. 질문하잖아요. 답을 하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이 지금 사전 질의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때 근무를 안 했고 몇 사람이 돌아가셨냐고 제가 묻잖아요. 지금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소방청 자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업무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때 보
보충 질의 때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죠. 예, 조은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당시에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은 여러 가지 불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공화당의 불법 천막 설치 때문에 한 달간 시민 불편 신고가 205건, 민원이 140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뭐 욕설과 폭행이 계속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 요거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분 돌아가셨어요?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시장님. 그 아까 자료를 좀 다시 좀 보십시오. 제가 아까는 메모를 자, 줬는데요. 몇 분만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다섯 분 돌아가셨다 그랬죠? 아니, 네 분이네, 네 분. 그렇죠. 네 분 돌아가셨고 한 네. 분은 제가 왜 그러냐면 네 분 다 남성분인데 여성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두 번째, 이 다섯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이분들의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우리가 천막 당사를 친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시는데 이 천막 당사 조금 전에 봤지만 용역 깡패들이 6월 25일 원래 6월 25일 날 100명이 다쳤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용역비하고 손해배상 우리 공화당에 청구 다 하셨죠. 2억 네. 7천만 원 해가 우리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계좌 차압당에 차압하셨죠. 그 다 법적으로 차압하셨죠. 그죠? 서울시에서 예, 예. 차압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정당사에 야당 계좌에다가 차압 도로는 설례를 처음 남기셨다.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판단으로 얘기하면 젊은이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왜 서울교통공사에 노조 간부들 또 재직자의 아들, 딸, 부인 그다음에 조카, 삼촌 이런 사람들이 192명이나 채용이 됐냐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 정규직 전환을 시킨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는 사람들이 있고 정규직 전환을 시킨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의 균등을 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생각을 시장님 같이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131개의 고용세습 부분을 111개를 줄였어요. 고용세습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0개만 고용세습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갔는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131개 플러스 알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고용 세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왜 노조 간부들 자식은 고용이 세습이 되고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게 핵심인 게예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다. 작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전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요. 문재인 정권의 대단한 아킬레스가 되는 거고 20대 취업준비생들 30대 초반의 취업준비생들한테 분노를 하게 하는 근본 문제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우리 공화당에 대한 차압 풀 생각이 없으세요? 정당은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정당의 정상적인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 정당법에 정당의 활동을 서울시 조례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서울시도 고발하고 우리도 고발했어요. 법정에서 다투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박원순 시장이 설례가 없는 야당 계좌에 대해서 차압을 하느냐. 그 설례를 처음으로 70년 정당사에 처음 남겼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차압 푸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했다기보다 아무튼 부지에서만 법이 한 일입니다.